제4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 여주 허남리.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이고, 민무니 토기 반달 돌칼에서 청동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동기는 막집 아니고, 평등 아니고, 중국 화폐 철기, 고인돌. 4번 답.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왕 노관이 하늘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가두 망명하였다. 상투를 풀고 위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기역 맞아. 그러면 기역. 땡땡땡. 니은하고 디은.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우고 진범과 임둔. 진범과 임둔은 한사군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니은 골라서 1번을 답으로.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 가는 여자 집에 본체 작은 집 소옥제. 소옥제는 고구려. 장사를 지낼 때 나무를 만드는데 가매장을 했다. 옥민가 옥조. 옥조. 그러면 옳은 것은 가. 대가들이 사자 조의를 다스렸다. 고구려 맞는 것 같은데, 음력관의 책화, 동무족책, 동이 아니고, 12법은 부여, 랑랑, 옥조 아니고, 청군시도, 1번. 가나라에 대한 문화 유산으로 그런 거, 고령군 하면 대가야. 이진와 아시왕이 시조고, 대가야에 해당되는 금관은 1번. 5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가. 백제왕이 병력 3만 잃고 평양성을 공격했어. 그래서 고국의 들에 장사 지냈다. 이는 근초고왕 때 고국원왕 장사시킨 거. 거련하면 장수왕. 장수왕의 이름. 몰라도 운주를 보내 구현을 운주왕. 개로왕을 죽이고 운주왕이 그 다음에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이제 근초고왕 장수왕 사이에 있었다는 것. 위천왕은 그 전에 광개토대왕이 나오고 그때 와야 되겠는데. 영양왕 6위.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강후에 공구를 침략했다. 근초고왕 이게 고국원왕. 동유대민 못했자 신고산의 동증서. 고국 천왕 후연을 공격해 요동 땅을 찾아 이게 광개토대왕인 것 같죠? 4번 이게 광개토대왕인 것 같아요.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여에 대한 설명. 부소산성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냐 모르겠고 나 간봉리 중에서 금동대학로가 발견됐냐 모르겠고. 백제 대표적인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이 아니고 3층.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3층. 5층 석탑인가? 헷갈린데. 귀족 나무군은 신라. 우령왕의 부은 공주. 이건 아니고. 나는 국남지 능산리부 간봉리족. 5층, 정림사지 5층 석탑. 3번으로. 수르왕의 12대손으로 화랑이 되고, 비담과 염정을 반란을. 수르왕이니까 김씨죠, 김유신. 삼국통일에 기여했다는 것에서 김유신. 네.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수 있고, 성왕을 전사시키는 아니고 김춘추 황산벌 개백하고 싸운 게 김유신 4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 당 현종은 대문회를 파견해서 발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 장문유가 공격하니까 현종이 이제
싸우는 거죠. 예. 두 번째 왕, 발해의 두 번째 왕. 가이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열 곳의 절에서 교를 전하게 하니 태백의 부속사 남학의 화성 화엄사 법궤도서를 짓고 저서부터 1승 법궤도 1승 법궤도 화엄사 하면은 부속사 화엄사는 의상과 관련돼 있죠. 삼국 통일 신라 통일신라에서 의상 우에 가는 원효 보현 시봉관이고 왕어천축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다 아니니까 5분밖에 없다. 10번 가나사기에 있었던 시기 김원창의 반란 김원창 진성왕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말 국사진흥왕 김음돌 신문왕 병부 설치는 법흥왕인가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헌 노급이 폐지되었다는 경덕왕 경덕왕은 중대 이때는 하대 가라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 태조 태조는 겨우 몇 년, 공산전투. 태조 삼국 통일 전에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려, 천수라고 하였다. 고려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있으면, 신검이 군대를 오마가선 1, 2천 사이에, 신검은 후백제. 공산전투에서 패하고, 3. 견훤이 막내 아들 더불어 나오조서 멈춰 조정에 들어 항복. 항복이 먼저. 그 다음에 신검과 싸움. 얘는 견훤하고 먼저 싸우고, 견훤이 항복하고. 나가라다, 나가라다, 나가라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위출근 왕. 교서를 말하기를. 12목 성종, 고려 성종, 양용구 아니고 노비양건권 광종, 전민병, 최승로 시무 28조.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적들이 봉기하였다. 김삼이 초전, 우신 집권기, 최강수. 이것만 알아도, 최강수 몰라도, 김삼이 초전, 우신 집권기, 이사이라. 가에 대한 고려에 대응. 낙타 50필 보냈다. 발해와 화목하다가 거란.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안 좋은 관계를 처음에 고려가 펼쳤죠. 광군을 창설하였다. 초반에 맞고, 화통도감, 진간, 아무래도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문종의 아들 태해정 광경 성목 현덕정문 순선언 숙의인의 태해정 광경 성목 현덕정문 제 교장이 숙종 교장하면은 숙종 때 국청사를 근데 숙종인데 숙종의 동생은 의천 해동천태종 맞아요. 1번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제수록 명경과 과거제 모두 18세 이상으로 조상의 공로 음서 제가 여사 응시의 제안을 받았다. 향리자제가 중앙관치로 통로가 되었다. 후조 쌍기건이로 과거제 사위 조카 외산제도 디귿은 땡땡땡
리을 들어 리을